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 주택은 2호선 상왕십리역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 주택인데요. 인근에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왕십리역도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수대교, 동부간선도로, 강변 북로 등 도로 접근성도 뛰어나 강남을 비롯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왕십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지역 중 한 곳인데요. 인근에 건국대, 한양대 등 탄탄한 학군 수요를 갖추고 있고 대형 병원, 마장 축산물 시장, 마트, 성동구청 등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숲, 뚝섬 한강공원, 어린이 대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해 숲세권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목 코너별에 위치한 본 주택은 화이트톤의 깔끔한 외관에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일자로 쭉 뻗은 거실 겸 주방이 눈에 띄는데요.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은 물론 동서를 배려한 기역자형 주방과 세탁기, 냉장고 등 다양한 옵션이 돋보입니다. 또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욕실과 붙박이장이 구비된 아늑한 메인룸 또한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 미래 가치를 더해줄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는데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35층까지 제한한 규제를 50층까지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해제했고요. 레미콘 공장이 떠나는 부지 약 10만 평을 수변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서울숲 일대를 생태, 과학, 문화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지런한 개발과 알짜 입지로 성동구의 가치를 높여줄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성동구 하왕십리동으로 왔습니다. 왕십리, 여기 양십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은 또 어떤 곳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예. 자, 2호선 상왕십리역 도보 3분 위치에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왕십리역을 도보 5분 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왕십리역과 왕십리역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용 면적은 25.27제곱미터이고요. 공급 면적은 이제 34.4제곱미터입니다. 총 4층 중 3층에 해당되고요. 방 한 개,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인덕션 등 풀 옵션이 제공되고요. 자, 올해 23년 3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5억 1천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자, 건물의 특징 외관만 보면 이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저 하왕십리 일대가 다 노후 주택으로 빨간 벽돌 주택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후된 동네에서 저 화이트 톤의 이제 외관 건물이 유독 이제 코너에 있기 때문에 유독 눈에 띄게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창호를 이제 샤시 같은 거를 잘 내서 외부 이제 채광을 극대화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공동 현관 및 이제 CCTV 설치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보안 사항도 잘 되어 있고 이제 첨단 그런 홈시스 그런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에 보면 이제 전용 면적 25.27제곱미터를 굉장히 동선을 고려해서 잘 짜 가지고 이제 주방도 이제 기역자로 꺾어서 남는 공간 없이 이제 데스존이 없이 이렇게 이제 주방 생활을 위한 이제 설계를 잘 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옵션들도 차곡차곡 이제 짜임새 있게 잘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가 살 수 있을 만한 굉장한 컨디션을 만들어 놨고요. 이제 화장실도 굉장히 세련되게 그리고 이제 생활 만족도가 높은 이제
창 이제 방에 보면은 이제 방 침대 옆에 보면 이제 창을 굉장히 크게 놔서 이제 채광도 있고 굉장히 이제 따뜻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신축 건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올해 봄에 준공 완료가 됐고요. 보안도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 창도 시원하게 나 있죠. 그리고 같은 공간일지라도 이렇게 또 알뜰살뜰 공간 활용을 잘 해놓은 곳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거기다가 풀 옵션까지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곳 상암시니어 근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입지 여건과 함께 앞으로의 호재도 좀 살펴드릴게요. 입지와 또 호재도 살펴주실까요? 예. 입지는 이제 왕십리역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왕십리역 왼편에 있는 그리고 왕십리역에 가보면 이제 텐즈힐, 뭐 센트라스라는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 아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찍히 이제 상왕십리역과 왕십리역 사이에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도보로 3분 걸리는데 실제 3분이 안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2호선, 이제 서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노선이죠. 자,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 때문에 방금 소개해드린 그 건물 사진 봤을 때 전세가를 우리가 임대가를 2억 5천으로 했는데도 바로바로 계약이 되고 엄청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교통이라는 이제 일대 호재가 입지가 좋기 때문이고요. 일대 대학병원, 백화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건국대, 한양대 등 일대 존재하고요. 뭐 백화점도 있고 무학봉 근린공원, 대형병원, 대형마트, 백화점, 성동구청, 뭐 남산 그리고 아래 이제 서울숲까지 인근에서 다 누릴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한양대, 동국대 등 대학교 수요 풍부하고 건국대도 있다고 했죠. 보면은 이제 서울여대, 홍익대, 한성대, 동국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이렇게 인근에 학교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나 이제 대학원생 또 관련 근무자들에 대한 임차 수요나 이제 실거주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상왕십리역 일대에서 나름의 개발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자, 모아타운 지정을 추진 중이긴 한데, 자, 저 그림 내에 있는 일정 부분은 하왕십리 9구역이라고 해서 이미 신속통합 기획을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노후도나 면적 요건이 다 맞아서 다시 내년에 새롭게 개정된 신속통합 수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노후도와 이제 면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할 곳이 저쪽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가 개발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위에 상암십리역 위에 보시면은 이제 왕십리 센트라스, 그 텐즈힐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변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호재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왕십리역에는 현재 4개의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2호선, 5호선, 이제 수인분당선, 경인중앙선 있는데 GTX-C 노선과 그리고 동북선까지 해서 교통에 이제 그 동북, 서울시 동북 거점지를 이제 왕십리역에 이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교통 노선이 호재가 됩니다. 그리고 왕십리역 일대 비즈니스 타운 조성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성동구청장이 발표했는데요. 왕십리역은 일단 이제 교통으로서 역할은 다 하고 있는데 그 인근의 노후 건축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재개발을 해서 특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서요. 이제 소월 문학관까지 개발을 하는 이제 청사진이 최근에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왕십리는 이제 교통이나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데서 빠짐없이 굉장히 좋은 입지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같이 봐주실까요? 예. 예상 매매가는 이제 아까 분리형 원룸 구조가 이제 5억 1천만 원인데요. 예상 임대가는 2억 5천만 원이고 실제 2억 5천만 원에 임대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투자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대지 지분이 5평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2호선 성동구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가격에서는 굉장히 이제 가성비가 좋은 부동산 매물로 보입니다.